여기 삼봉협동농장에서도 당면한 영농공동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모든 영농사업을 농장 자체의 힘으로, 즉 자체로 농사짓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 농장에서는 몇 년째 농장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진행해왔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농장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진행했는데 벌써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제는 뚝심 깨지고 옛날에 재래식 농사 방법 깨지고는 결정적으로 자체로 농사 지을 수 없으며 우리가 현 조건으로 그럴 때에 과학농사만 받아들이고 또 기계화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과학농사도 이제 좀 해두고자 해. 그럼 이들이 어떻게 많은 노력과 품이 드는 모내기를 그 누구의 지원도 없이 자체로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 먼저 들어보기로 합시다. 모내기에서는 모뜨기 실족이자 모내기 실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성형 알머를 전 면적에 도입하고 있는데 이 성형 알머는 뿌리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모뜨기가 홀해서 적은 노력으로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모를 뜰 수 있습니다. 성형 알머 재배하게 되면 우선 못판 면적이 좁고 또 종자가 졸력되고 자재가 전락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내기 시기 와서는 못 두는 공정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이게 못 두는 공정이라는 게 뭐가 한 정보에 들어가는 뭐 파상수가 냉상에 비해서 못판 면적이 작다 말입니다. 뭐 키우기도 좋고 그 다음에 모내기 하기 전에 못 두는 게 그러니까 이게 뽑는다 이게. 결국 농장에서는 모뜨기에 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절약한다고 합니다. 농장에서는 또한 모내는 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장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기능 모내는 기계, 그러니까 성형 알모에도 맞고 그 다음에 용량 냉상모에도 맞고 그 다음에 냉상모에도 맞는, 말하자면 다기능 모내는 기계를 개조했단 말이야. 우리가 모내는 기계를 만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내는 기계를 4월 달에 모내기 운전공들 기술 강습과 그 다음에 수리 준비를 4월 말까지 100%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공들 이 그 새로 하는 동무들 있고 그 다음에 그 경험 있는 사람들 다 서로 경험 교환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내는 기계 원래된 거 10가지 조작법을 다 배워가지고 이 모내기 운전공들이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정말 지금 현재는 만가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모내기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한 데 맞게 사회주의 경쟁을 조직하고 집단주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당면한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8작업반 모내기 전투 현장입니다. 작업반에서는 물대기가 불리한 조건에 맞게 물잡이를 하는 족족 쏘래치기를 선행시켜서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매일 일정 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공급수들의 역할을 높여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보장을 정확히 하도록 하면서 과학기술의 요구대로 모내기를 질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전공들이 이 기계 조작을 잘해서 빈폭이 없을 건 너무 기본입니다. 자기 기대에 준통해가지고 대수가 작게 나온다든가 또는 대수가 많이 나온다든가 되면 이 조절을 해주고 저 제때 그저 퇴치하면서 하게 되면 땅이 없습니다. 한편 작업반에서는 모내기 마지막까지 실한 모를 낼 수 있게 모판 관리에도 힘을 넣고 있습니다. 예, 과학적인 용농 방법에 기초해서 자체로 변모 용량 관리를 진행하였더니 실한 모가 되었습니다. 넌 자랑하지 말고 모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줄때같이 실한 모를 키워서 모내는 걸 진행하니 올해 농사는 문제없다는 이런 확고한 신심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의 불길 속에
앞선 작업반을 따라 앞서려는 제8작업반 농장원들의 승벽심으로 해서 작업반 모내기 실적은 시간이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8작업반뿐만이 아닙니다. 농장 쪽으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제9작업반에서도 앞자리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듯 모내는 기계의 동음을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다수학 작업반의 용의를 떨쳐온 이 작업반은 올해에도 무조건 다수학을 이룩할 일념으로 모내기 첫날부터 번때를 보이면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내기 속도도 속도지만 그 질을 철저히 보장하면서 이미 모를 낸 포존들에 대한 생육조사와 비배관리를 따라 세워서 다수학의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사 경험을 놓고 보면 착항 상태는 정말 좋았댔습니다. 그런데 이 수습 효율이나 계속되는 이게 불리한 기후 조건으로 해서 정말 마지막에는 이게 안전한 서투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작년 농사를 통해서 이 재성 기후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정말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안전한 서투를 냈었구나. 이거를 견훈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올해 농사를 정말 안전한 서투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뭐 반단계에서부터 좀 여러 가지 미량 원소들 계속 입덕 비료주기를 시작해서 이렇게 튼튼한 모를 길러냈습니다. 이 보다시피 이게 그래서 지금 포전마다 이 튼튼한 모를 품종별 투석에 맞게끔 우리가 지금 모내기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지금 구에 맞게 좀 분전들 모두도 경쟁열풍 일으켜서 이 서로 돕고 일으키면서 지금 농장 쪽으로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우리 농장은 현재 모내기가 마감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2, 3일이면은 전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결은 우리 농장원의 동물들이 모두가 주인이 돼서 자체로거든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우리 힘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꾼들도 고개에 그저 버즈 맞춰가지고 더 분발하고 절삽도 더 짜고들고 용농 공정별 수행이 정말 두팀없이 나갑니다. 모내기 전투의 하루하루를 높은 실적으로 이어갈 불같은 요리를 안고 방민한 모내기에 떨쳐나선 삼봉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 이들의 드높은 요리로 해서 삼봉리의 협동벌은 더욱더 푸르러지고 있습니다.